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동희 태권도 지금 주말 여성반을 맡고 있는 홍채원 사범이라고 합니다. 재밌었고 안 두려웠다면 거짓말인데 근데 그런 거 그냥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 이상으로 약간 재미도 있었고 즐겁기도 했고 긴장감과 이런 걸 다 즐겼던 것 같아요. 또 나가고 싶습니까? 언제 나갈 겁니까? 저요? 네. 제가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최대 빨리 나가면 올해 겨울에 경찰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 경찰 준비 중이시구나. 네. 태권도 이런 것도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것도 진짜 현장님 틀려고 형사과로 가고 강력계 형사를 탁 가버려가지고. 강력계 형사를 가신다고요? 네. 아, 그래서 실전을 위해서 수련을 하시는군요. 그쵸. 원래 제가 전공이 법학이어가지고 이런 공익적인 그런 게 꿈이 있었는데 공익을 어떻게 실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기 태권도 도장에 오면서 무술이랑 세계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제 원래 전공이랑 지금 이 태권도 거의 복수 전공이라는 얘기를 했죠? 합쳐서 나의 특점을 강화하고 그 나의 어떤 인생 가치관도 필요하고 나의 특점을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꿈이 뭐가 있을까 하다 경찰로 이렇게 수련이 됐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오랜만에 법학 과목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데 너무 다 재밌어가지고 너무 요즘 너무 행복해요. 이번에 아무래도 무승부 경기여서 많이 아쉬웠는데 다음에는 부디 체급과 전적 모두 맞는 적당한 상대를 만나셔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싸워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 전까지 제 기술도 다 보완하고 속도나 이런 힘 같은 거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련할 생각입니다. 네. 하나가 이게 너무 감기다 보니까 잡혀가지고 못 사용하니까 이제 한숨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빠지고 얘가 잡혀. 그래서 여기만 하고. 그러다가 다 빠졌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했던 거예요. 29경기 송지희는 내일의 최종 예비해주세요.
이 선수는 나의 원래 경찰 꿈이 있다 보니까 이번 일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사모님한테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시합을 뛰어보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냥 가서 결정하자 생각했는데 그냥 그 날이 다가올수록 그 시합을 뛰고 난 이후에 좀 확신하게 된 게 아, 이거 1전 뛰면 2, 3전은 그냥 그냥이구나 생각될 정도로 더 하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두 번째 경기나 세 번째 경기도 기회만 된다면 충분히 나가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번에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사모님 한 번 더 찍어요 나중에. 이거 일단 아, 싫어 하고. 이걸로 할 겁니다. 아, 편집